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배드민턴 안세영처럼 우승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. 특히 여자 복식에서 자신감이 가득한데요. 구경호 기자입니다. 두 살 위인 배드민턴 여자 세계 1위 안세영이 세계 챔피언에 오른 모습은 여자 탁구 세계 9위인 신유빈에게 동기부여로 다가옵니다. 멋있다. 네, 멋있어요. 그런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. 네, 있어요. 한중일 세계적인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평창 아시아 탁구 선수권에 출전하는 신유빈. 안세영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포효하는 게 목표입니다.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고 싶어요. 특히 세계 1위인 여자 복식은 가장 기대가 큰 종목. 띠동갑 언니 전지희와 찰떡 호흡을 자랑합니다. 유빈이 이번에 부담감도,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여드름도 올라오잖아요. 그냥 아프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. 언니를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테니까 같이 힘내서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어요. 한 달도 남지 않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초전으로 일요일에 개막하는 이번 평창 아시아 탁구 선수권은 MBN을 통해 생생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.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.